조세행정법인데 이 부분은요. 이 부분도 강도의 고유한 내용은 아닙니다. 조세부가 처음에는 조세는 필요적 행정심판 전추지라고 했죠. 다만 지방세에 관해서는 위헌판단이 한번 나와서 필요적 전체가 아닌데 이게 2022년인가에 개정 예고가 돼 있어요. 지금 뭐 아직은 2020년밖에 안 돼 있으니까 지금부터 알 필요는 없겠네요. 그리고 필요적 전치에서 심사청구와 조세심판원에 하는 거, 심사청구 이거는 국세청장에게 하는 겁니다. 심사청구,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에 하는 거예요. 뭐 그 정도만 알아두세요.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다. 그렇지만 원초본주의를 취하고 있다.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.